안녕하십니까. 패션에서 윤대리 시장 조사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슬로우 스테디 클로에 나왔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슬로우 스테디 클럽 왕국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혜민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슬로우 스테디 클럽은 제가 대학생 때부터 엄청 들락날락했던 샵이고, 슬로우 스테디 클럽 샵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어떤 샵? 일단 저희 안국점 같은 경우는 1970년대 바우하우스 디자인 오피스를 컨셉으로 시작됐고, 여러 이제 문화를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작하고자 의류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아이템들까지 같이 좀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시작된 오라리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띄운 샵이고, 옛날에 뉴발란스가 이렇게까지 유행하지 않을 때 네. 뉴발란스랑 꾸준히 협업하면서 뉴발란스 하면 약간 이런 일본 캐주얼 이런 공식을 정착시킨 샵이기도 하죠. 되게 오래된 샵이고, 그 슬로우 스테디 클럽만의 컬러가 있습니다. 그거를 꾸준히 밀고 있는 샵이고, 그럼으로써 한국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뭔가 시티복이라든가 일본 캐주얼 이런 게 유행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샵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오라리가 있고, 그라퍼 페이퍼가 있고, 에이더스라는 브랜드와 리폼드, 나나미카 제품까지 다양한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슬로우 스테디 클럽이 어떤 느낌인지 확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오라리. 네. 오라리 뭐 워낙 유명하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오라리는 뭐 많이 이미 유명해진 브랜드이기도 한데, 국내에서는 일본 브랜드 제품이고,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뭐 좋은 원단과 좋은 봉제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라리만의 그 컬러감, 그리고 그 매 시즌마다 나오는 그 원단감에서 좀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 아, 오라리 뭐 사람들, 그러니까 매니아들은 이제 네. 너무 오래됐다, 뭐 유행이 지난 것 같다라고 해도 여전히 매출은 잘 나오고, 그리고 제가 와서 쓱 봤는데 여전히 새로워요, 사실.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옷들이 나왔는지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요거 옷 어떤 건가요? 요거는 이제 나이트 직업 자켓이라는 제품이고, 되게 얇은 이제 초밀도 나일론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비침이 있어서 컬러감 있는 이너나 뭐 스트라이프 있는 이너나 같이 레이어드 하셔서 착용하시기 좋은 제품이고, 그리고 이제 컬러감 자체가 되게 산뜻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에도 연출하시기 좋은 제품으로 착용하시기 좋습니다. 확실히 오라리가 컬러감을 자기들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살짝 비치게 만들어가지고,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자기네들 옷과 조합을 잘하는 게, 와, 이거는 근데 진짜 저도 이런 사람이지만, 와, 이거 엄청 얇네요. 네. 엄청 초밀도고, 보시면 이게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그 슬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급스럽고 광택감도 있고. 두 번째 화성으로는 이거는 좀 더 아까 소개했던 것보다 두께감이 있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좀 사틴이라는 광택감이 나는 나일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제품보다는 조금 더 광택이 있는 느낌을 주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네, 그런 제품으로 나오죠. 이거는 이렇게 보니까 목 부분이 좀 특이한 디테일이 있어요. 이거 단추 이렇게 떼서 모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쪽에 모자가 숨겨져 있어서 이제 모자를 꺼내서 연출하실 때도 이렇게 빼셔가지고, 화성이고 이것도 이제 초 네, 맞아요. 또. 네, 나일론으로 제작된 원단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좀 와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원단감이 진짜 좋아요. 사실. 맞아요. 이게 오라리가 좋은 원단으로 심플한 옷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검은색은 이 영상에 잘 잡히지가 않을 텐데 만지면 진짜 이렇게까지 빡빡할 수 있나? 그러면서 부드러울 수 있나 싶네요. 이것도 이마 SS 거죠? 네, 맞아요. 원래 이거랑 같은 아더 컬러가 좀 밝은 색의 그린 컬러가 나는 제품이 있는데, 그린 컬러는 솔드아웃입니다. 와, 이게 얼마인데 솔드아웃이 그렇게 많이 되지? 이게 가격이 94만 8천 원인데 네. 와, 다음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거 오라리 스테디 셀러. 네, 맞아요. 셔츠. 이제 워시드 핑크스 셔츠라는 제품이고, 매 시즌 출시하고 있는 라인인데, 이번에도 기본 스탠다드 라인이랑 이렇게 주름이 잡힌 또 다른 스타일의 제품을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워낙 유명한 제품이고 네네네. 매년 나오는 거고, 오라리의 상징과도 같은 제품인데, 이게 이제 그 모 커뮤니티에서 좀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게 너무 과하다. 근데 뭐 맨날 똑같은 것만 할 수 있죠. 오히려 저희 샵을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게 다 있으시니까 그죠, 다 좀 색다른 아이템을 보시는 거에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도
많이들 사랑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브랜드가 또 새로운 시도를 해야지 이제 그 기존 매니아들은 또 새로 살 게 생기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조합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또 뭐 이해를 하자면 한국 시장은 워낙 이제 깔끔한 거, 이런 주름 이런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는데, 그래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주름진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잖아요. 네네. 한참 유행하기도 했었고. 요거는 실질적으로 반응은 어떤가요? 이 컬러가 제일 잘 나가고, 이게 이색이랑 흰색 컬러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도 이 브라운 컬러가 가장 많이 오시는 제품입니다. 요거랑 이렇게 이제 아까 소개했던 이렇게 입으면 비치면서 그쵸. 주름도 보이고. 네. 이렇게 한번 일단 입어보면 좋겠네요. 그 다음은 데님. 오라리가 원래 데님류도 잘 나오고 있었죠? 맞아요. 그 몇 시즌 출시하는 그 세비지 라이트 데님 블루종인데, 원래는 이 팬츠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그 항상 출시될 때마다 팬츠는 항상 솔드아웃이고 막 문의가 엄청 많이 올 정도로 가장 인기가 좋은 제품인데, 지금 블루종도 재고가 거의 다 빠지고 저희 점에 한피스만 남아있는 제품입니다. 바지는 이미 솔드아웃. 솔드아웃이. 바지가 이거 투턱으로 잡힌 그런 건가요? 투턱은 아니고 그냥 레귤러 핏에 일자. 그런데도 맞아요. 네네네. 지금 이제 자켓도 하나 남았고 바지도 솔드아웃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게 이 셔츠. 네, 맞습니다. 이번에 또 저희가 새롭게 발행하는 아이템인데, 이제 데님 셔츠 제품이고, 좀 디테일적으로 특이한 부분은 이게 스냅 버튼이라서 웨스턴 느낌. 맞아요. 네네네. 보시면 똑딱이 단추가, 스냅 단추가 달려있고, 아까들 셔츠와 다르게 등에 이렇게 갈매기 스테이리스. 그래서 기존 셔츠들은 그 사이드 턱을 잡아놓거든요. 사이드 턱을 잡아놓는데, 요거는 웨스턴 느낌을 조금, 맞아요. 조금 한 스푼 가미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안에 뭐 흰색 티나 아니면 좀 컬러감 있는 티셔츠 입으시고, 위에 그냥 가볍게 걸쳐주셔도 여름철에까지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죠. 제가 좀 이제 간단하게 오라리 얘기를 좀 정리하자면, 화사 무드들이 나왔고, 뭐 근데 원래 나오는 거지만, 네. 또 유독 눈에 띄는 거 보니까 확실히 좀 에슬레저가 진짜로 그냥 실용적인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셔츠는 여전히 주력이지만 그 이미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주로서 주름 셔츠를 냈고, 그 다음에 데님도, 요즘 데님도 워낙 진짜 뭐 한 2년 3년 전서부터 뭐 데님이 유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데님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것도 고가인데도 들어오자마자 다 솔드아웃된 거 보니까 진짜 데님이 실질적으로 되게 잘 팔리는 시장이다. 아마 오라리 옷 한번 한 벌 싹 입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윈드브레이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근데 라이트 나일론 직업이라고 보시면 엄청 가볍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시원해요. 전혀 입은 것 같지 않고, 여름 한 여름에도 반팔티랑 입으려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셔츠처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여유 있는 실루엣에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이제 거의 안 입은 듯한 느낌이라서 컬러감을 좀 변화를 주고 싶으시면은 부담 없이 입기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챔피언에 이런 게 있는데, 네네. 확실히 엄청 빠스락거리고 각이 잡혀 있고, 네. 고시감 있고, 그건 물론 이제 미국 옷이니까 좀 미국을 좀 터프하게 만드는데, 이건 진짜 일본어스러운 그 아노라입니다. 네.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되는데 귀엽고 느낌 있습니다. 네. 되게 포인트 주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관리를 안 해서 생긴 주름이랑 확실히 다르거든요. 확실히 다르죠. 프리한 느낌, 네. 예술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흰색 셔츠를 입은 김에 데님 블루죠. 바지는 왜 오라리 안 입느냐? 바지가 없답니다. 바지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물론 오라리의 그 스타일은 이제 바지까지 같이 입을 때 좋지만, 오늘 어쨌든 아 귀엽다. 생각보다 이렇게 좀 루즈한 핏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루즈한 핏은 아니에요. 이게 그 정 사이즈 아우터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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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아직은 안 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오라리도 초창기 때 시작했던 핏감이랑 많이 달라지긴 했거든요. 오히려 점점점 작아지고 있는 추세라서. 여러분 제가 한 2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아우터 이제 점점 작아질 거라고. 오라리가 한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좀 이런 것 같아요. 워낙 한국 소비자들 부드럽고 가벼운 걸 좋아하니까, 딱딱한 것보다. 물론 이제 매니아들은 딱딱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만 더 큰 시장을 봤을 때는 부드러운 거를 좋다고 생각하는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오라리 원단이 고급스럽긴 하다. 그리고 이제 데님 셔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못 봤던 건데 여기 이제 또 셀비지처럼 디테일을 이렇게 해놨네요. 데님 셔츠 중에 이렇게 또 부드럽게 나오는 거 오랜만에 보네요.
맞아요. 요즘 또 워낙 고온스가 유행이었기 때문에 아 얼굴이 좀 더 꽃미남처럼 생겼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요거를 입어보고 싶었어. 이 네. 아 이게 좀 화면상으로 원단감이 좀 잘 나와야 되는데 보이시나요? 거의 안 보이죠? 아니 이게 실루엣이 이런 원단에 맞는 딱 예쁘게 떨어진 실루엣인데 주머니도 달려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흐르다가 살짝 이렇게 되는 실루엣인데 그냥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쁘고 고급스럽고 초록색이 궁금할 뿐입니다. 어땠을지.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옷은 그라퍼 페이퍼. 네. 그라퍼 페이퍼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일본 브랜드 제품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저희 슬로우스테디 클럽 복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브랜드라서 저희 샵에서도 굉장히 좀 애정을 갖고 있는 브랜드고 매출적인 면에서도 아무래도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브랜드다 보니까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여기 디렉터분이 오기도 했잖아요. 네, 저희 안국점에서 토크쇼도 했었었고 그리고 저희 샵과 콜라보 제품을 또 출시를 했었어가지고 FW 시즌에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 블랭코브 브랜드와 또 그라페이퍼랑 콜라보 제품들이 있어요. 조금 긴밀한 관계가 계속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 그라퍼 페이퍼 특징이 검정색이 많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렇다고 하시죠? 그 이번 SS 시즌 이제 컬렉션이 주제가 서예 쓸 때 그 검정색 머옥 있잖아요. 그 주제로 컬렉션이 출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정 컬러를 많이 쓰게 됐고 컬렉션 라인 중에 약간 그 종이가 들어가는 원단도 있어요. 그럼 한번 하나씩 볼까요? 네.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퍼텍스 라일론 그 원단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나온 퍼텍스 신기술 원단이라고 알고 있고요. 반팔 셔츠를 입을 수 있는 풀오버 제품이랑 그리고 후드 자켓 그리고 같이 입을 수 있는 팬츠까지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퍼텍스 원단인데 발수, 뭐 방수 이런 거 다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원단의 기능성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제품이고 안감이 또 들어가 있어서 몸에 좀 실루엣이 드러나시는 걸 좀 거부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셔츠로 보니까 여기 주머니 이런데 주머니도 있고 스트링도 달려있고 이런 단추 같은 것도 아웃도어 의류에서 많이 쓰는 그런 단추들이 달려있고 바지도 이렇게 허리 조절할 수 있게끔 벨트 대신 허리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디테일들이 있습니다. 요게 저 그라프테이퍼 좀 시그니처 디테일이긴 한데 이 바지뿐만 아니라 그 셰프 팬츠라고 요리사들이 입는 바지에서 따온 디테일이거든요. 지퍼도 방수 지퍼. 모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등산복 디테일이죠. 러닝복 디테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라데이션. 네. 여름 스웨터죠? 네, 맞아요. 코튼으로 원단 소재는 코튼이고 그래서 이제 약간 먹이 약간 퍼져나가는 그런 이제 느낌으로 연출을 된 스웨터고 기본 핏은 굉장히 원단도 부드럽고 여유 있는 좀 실루엣이라서 착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라퍼 페이퍼도 역시나 이 데님이 엄청 잘 팔린다는 거죠? 네 맞아요. 여기 이제 투턱 셀비지 데님인데 그 그라퍼 페이퍼는 데님 팬츠 종류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오고 같은 원단이라도 투턱이 있고 스트레이트가 있고 그 중에서 투턱 팬츠를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고 일단은 좀 실루엣이 루즈하게 좀 떨어지는 와이드한 핏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라이트 컬러가 또 이번에 처음 들어온 컬러라 그래서 또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대체로 오라리도 그렇고 데님 컬러가 좀 옅어지는 경향이네요. 그런 트렌드가 있다 산업자분들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이 가방. 네. 그 블랭코브 제품과 그라프 페이퍼의 콜라보 라인 중에 하나인 트라이앵글 백. 이 플러 같은 경우도 그라프 페이퍼 아까 옷에 있었던 그 플러랑 똑같이 하고 지퍼도 아까 그 바지에 있었던 방수 지퍼. 야 근데 이거 실험적이다. 백팩인데 끈을 이렇게 하는 거는 귀여울 것 같아 이거. 용량이 좀 큰 사이즈라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품이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또 좀 작아지거든요. 좀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히면은 또 이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크로스백도 한번. 네. 아 크로스백 귀엽네. 이건 잘 팔리겠다. 인기 좋은 제품이야. 이거는 진짜 포인트 주기 딱 너무 좋은데? 한번 그러면 제가 그 나일론 풀세트를 한번 입어보고 네. 데님도 저 소개 못한 트러커가 있어요. 그거랑 한번 풀세트로 한번 입어봐서 딱 주착장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아 이게 완전히 탕이 맞는 데님 셋업 아니네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번 시즌은 트러커 자켓을 발견을 했어요. 아 이건 작년 시즌?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 아이템들은 다 베이직 라인이라고 매 시즌마다 그
출시되는 라인이다 보니까 시즌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데님 트러커가 1사이즈고 이 제... 바지가 2사이즈입니다 진짜 핏이 좋아요. 근데 이렇게 큰 와중에도 핏이 차별점이 있네요. 그럼 이제 다음 화성 세트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그러니까 카메라 켜기 전에 진짜 돈만 많으면 이걸 사서 입고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실링 세트가 이렇게 귀엽고 느낌 있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실루엣으로 그냥 다 죽이는 느낌이고, 아까 말씀하신 안감 느낌 뭔지 알겠네. 네. 스트링하니까 안감이 이렇게 포근포근 쌓이면서 비싼 옷이구나라는 느낌 확 와. 그냥 수준 높은 옷이구나라는 느낌 확 와. 기능성 원단인데도 말씀하셨다시피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실크 같고, 진짜 가장 조금 못하면 실크 같고, 또 이거 기장이 길긴 했는데 스트링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확 조인 다음에 올리면 자기가 원하는 기장감 조절할 수 있어요. 위아래로 하면 80입니다. 80이고, 할인 좀 도와주실 거예요? 네,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옷은 이제 네이더스. 네. 요거 이제 PB 제품이죠? 스로스테디에서 네, 정기하는 PB 제품이고, 요즘은 좀 더 컬렉션 느낌으로 정기한다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은 좀 명칭이 좀 바뀌었는데, 그게 로고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저희가 이제 오르카, 네이더스 오르카라는 브랜드로 따로 이제 분류를 해놨고, 지금 이제 로고가 없는 제품들은 이제 컬렉션, 네이더스 컬렉션 제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로고 없는 네이더스도 이제 좀 다양한 컬렉션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새롭게 분류를 해서 네, 진행한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빠르게 좀 소개를 해보면 좋을 네. 것 같고, 제가 제일 눈에 딱 들어오는 건 보라 색깔. 이거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게 캠퍼 후드 자켓인데, 약간 그 아웃도어를 하고 싶지만 아웃도어 옷을 입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좀 여유로운 실루엣이고, 보통 아웃도어들이 좀 붙는 디자인이 많잖아요. 맞아요. 불편하고 그 대신에 좀 캐주얼하고 좀 활동성 좋게 나온 핏감이고, 그리고 원단은 다 시어서커예요. 시어서커 원단이고, 어느 정도의 생활 방수나 이런 것도 기능을 갖춘 원단이고, 그리고 밑단 스트링이랑 후드 스트링 달려있고요. 초에이지 보고. 그리고 앞쪽에 포켓이 있는데 좀 특이하게 사선이 아니라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 있는 포켓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조금 특이하고. 딱 아까 반대 컬러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제는 좀 남자분들도 컬러풀한 걸 입는 시기라서.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옷은? 그 앞서 오라리 제품에서도 있었던 디테일이긴 한데, 이걸 빼시면은 뒤에 이제 후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스타일링 하시기 편하신 느낌으로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아니, 요거, 요 디테일은 뭔가요? 요거. 아, 네이더스에 자주 들어간 디테일인데, 그, 걸어 두실 때, 고리용으로 쓰시라고. 아, 네, 이렇게, 이렇게 걸 때? 네네네네. 요건 이제 주머니가 위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네, 사선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사이드 포켓을 이렇게 사선으로 파가지고, 되게 독특한 무드를 줍니다. 이것도 역시나, 킹웨이, 투웨이고. 여러분도 또 이렇게 입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일단 조임이 있는데 네. 또 스트링이 또 들어가 있어요, 따로. 아~ 기본으로 이제 조임이 있으면서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서 더 맞게끔 연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너류, 컬러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두 개를 뽑았는데, 요거는 보시면 단추 디테일이 이렇게 버튼홀이 이렇게 엇갈리게 나와있어요. 이게 좀 궁금해서 갖고 왔어요. 이 제품이 이제 드렁큰 셔츠라는 제품인데 네. 그 대표님이 처음에 이 옷을 제작했을 때 컨셉이 만취한 사람이 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런 재치 있는 디자인을 좀 갖고 온 거라 일반 셔츠에서 이제 구멍을 좀 덧대서 좀 약간 어긋나서 입으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연출할 수 있도록 만든 디자인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귀엽네요. 그 못 봤던 디테일이고, 이거는 어디서 참고하신 게 아니고 그냥 영감 받아서 하신 거잖아요. 네. 원단감은 약간 얇은 아우터에 가깝게 고시감 있는 스타일. 코튼 나일론 혼방이라서. 네. 색감이 예쁩니다. 프로버는 이건 테리 소재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되게 신축성이 좋고 그 착용감이 되게 편해서 또 여기 옆에 보시면 이런 사이드 포켓이 나와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V 밴드 디테일도 있습니다. 이거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셔츠랑 입어도 되고, 아까 그런 이렇게 네. 아우터랑 이렇게 입어도 이제 센스 있어 보일 수 있는 핏으로 느낌을 주는 것도 좋은데, 즉각적인 건 컬러감이 맞아요. 네. 그래서 컬러감 예뻐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요즘 뜨는 요코 사카모토. 일단 요코 사카모토는
뭐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일본 브랜드고 전체적으로는 되게 좀 클래식한 그리고 좀 아방가르드한 그런 무드의 옷들이 많이 나와요. 타임라이트 원단을 쓰는 제품도 많고 요 제품은 또 기능성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원단으로 매 시즌마다 나오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 와서 여기 원단 보니까 확실히 좀 클래식한 느낌, 터치감을 많이 네, 사용하고 맞습니다. 아 이건 또 저는 그냥 클래식한 울 원단인 줄 알았다. 이것도 네. 기능성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약간 클래식한 의류를 요즘 트렌드로 푸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것도 그냥 엄청 클래식한 그 블루존 그 자체예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은 밑단에 그냥 일자로 아... 네, 보통 블루존이 밑단에 이제 시보리나 그렇죠.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런 거 없이 들어가서 이게 저는 좀 생각보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뭔가 셔츠나 티셔츠나 이런 걸 레이어드하기 또 좋더라고요. 네. 이거 셔츠도 지금까지 봤던 다른 셔츠들과 다르게 좀 더 터프한 터치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약간 빈티지한 터치감이 있고 일본에서 좀 많이 쓰는 원단 중 하나인데 타임라이터라는 원단을 좀 썼고 매 시즌마다 나오는 시그니처 아이템인데 이것도 인기가 좋은 제품입니다. 요코 사카모토는 요즘 반응이 어떤가요? 한 작년부터 좀 얘기가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좀 반응이 있나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꾸준하게 반응이 좋고 요 디자인으로 아더칼라는 이미 다 품절이거든요. 네, 그만큼 제품들이 인기가 좋아서 또 이런 무드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만족감을 주는 네,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제 나이를 찾은 것 같은 느낌. 전에 입었던 옷들은 좀 더 캐주얼 베이스고 맞아요. 이건 약간 클래식 베이스입니다. 60년대 영화 속 주인공이 입은 것 같은 무드가 나요. 이게 소재감 때문에도 영상이 잘 안 드러나지만 괜찮다 브랜드. 근데 셔츠도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돼? 빈티지 컬러? 빈티지한 네, 맞아요. 컬러? 완전 오프화이트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아이보리색이 좀 들어가는 그리고 원단감 이런 그런 좀 구김이 살짝살짝씩 보이는 재질감이 맞아요. 특징이라서 이게 보니까 이게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좀 직선적으로 떨어져가지고 네. 그 느낌도 있고 요거 한번 요것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요코 사카모토는 오히려 좀 젊으신 분들보다는 네. 약간 좀 연령대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제 나이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제 그 후배 중에 승영이라는 후배가 딱 이렇게 있는데 걔가 좋아하거든요. 승영아 보고 있니? 그래서 오늘 시장 조사하러 왔습니다. 슬로 스테디 클럽을 왔는데 제가 느낀 거는 색들이 엄청 밝아지고 있고 물론 여기서 바잉하는 브랜드들이 원래도 화성을 많이 쓰긴 하지만 화사한 의류들이 더 많이 보이고 에슬레저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운동이라든가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입을 수 있는 멋스러운 옷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데님들이 실질적으로 판매가 더 많이 되고 있고 데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장이라는 게 확연히 티가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이더스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 로고 플레이에서 좀 벗어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요코 사카모토 같이 편집샵들도 30, 40대를 위한 옷들을 많이 바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는 요코 사카모토라는 브랜드 제 또래 분들이 주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촬영 협조해주신 저희 슬로우 스테디 클럽 여러분들 감사하고 제가 또 이제 앞단에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촬영 시간이 길어져서 급하게 마무리하는 감이 있지만 나중에 반응이 좋으면 제가 한 번 더 와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